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기출문제 한번 또 풀어보고 하실 건데, 자 먼저 요 프린트물 한번 보면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정리된 내용만 한번 간단히 보면서 이제 한번 하나씩 또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프린트물에서 이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24회, 자 24회, 자 우리 교재 보니까 2페이지. 자, 2페이지에서 먼저 기출문제 24회 때 거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제목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형태만 약간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디도 이제 이렇게 나오겠다 예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결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순서가 약간 좀 다르지만 결격사유 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프린트물에서 한번 결격사유 그거 한번 정리를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뭐 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번 결격사유 자,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2페이지에서 여섯 번째 결격사유 정말 결격사유는 한 문제가 몇 년 나옵니다. 몇 개냐? 12개 주셔야 됩니다. 자, 뭐 빠진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결격 자격결한다. 자격결한 사람은 중교파지 말아라. 요 등에는 중개업도 못하지만 여기 근무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이 됐건 보조가 됐건 안 돼. 나 먼저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자 먼저 나이가 몇 살인가 하기입니다. 그죠? 19세, 자 20세가 아닙니다. 그건 잘 안 물어보는데 나이 계산하는 것도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뭐 97년, 98년 언제 중개업하게 이런 것들 가끔씩 물어봅니다. 19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죠. 결혼을 해도 의제 성년자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하면 민법에서는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간주하는 것을 의제라고 합니다. 민법하고 달라라고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나이만 갖고 따진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직도 법제처는 가로로 나와 있습니다. 금치사한자, 한정치사한자. 용어 바뀌어야 되는 대기입니다. 나 먼저 둘 중에 아무거나 나와도 신경 쓰지 말고요. 자 먼저 피한정 후견 오늘은 괜찮겠다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이 심하게 맛이 가신 분 요분이 바로 금치산자. 그래서 피성년 후견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중교파면 안 되잖아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선고가 취소가 됐을 때 가정법원에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가 없어져야 됩니다. 정말 다른 쪽에는 3년 나와도 여기는 바로 선고만 없어지면 바로 중교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세 번째 파산도 자주 나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좀 전에 바로 문제 보게 되면 유사한 거 나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그리고 뭐가 되지 않았을 때 옆에 있네요. 복권되지 않으면 복권될 때까지 계속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돈 안 갚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복권되지 않으면 중교을 못합니다. 이 정도니까 괴로울 거예요, 여기입니다. 나중에 중격 손 떼라,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요 4번, 5번, 여기를 이제 자주 낸다고 했습니다. 나 먼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만기, 완전 다 채웠죠. 그럼 몇 년만? 3년만. 거기 가로에 보시면 3년 주시고요. 근데 가석방은 3년만 갖고 안 되겠다, 여기입니다. 뭐가 남아있다? 잔형기. 요 남아있는 형기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5년 선고받고 나서 3년 만에 그럼 2년 더 남았네. 에다가 3년 버티면 총 5년.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기징역 잔형기 남아있는 형기를 뭐라고 간주한대요? 그죠? 10년. 거기 10년이라고 잘 써놓으시고요. 여기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자그마치 13년.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13년 가야 중교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놈 중교업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13년을 가야 된대요. 여기는 그 정도로 아주 오래 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면제받고 나왔다. 여기도 살고 나왔다. 여기는 잔형기 필요 없이 3년만. 그리고 형의 시효 가로에 있네요. 공소시효 안역입니다. 자, 형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누구 형을 선고해놓고 그렇죠? 오랫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 면제 내보내 이런 이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면 저 특별한 거 좋은 거 없어. 대통령 혼자 힘써갖고 3년은 남어. 그리고 외국에서 형을 살았을 때 또 살라고 안 할게 집행 면제 그래도 3년은 남어. 아주 운 좋게 법률 변경으로 집행 면제 받고 나온 겁니다. 간통죄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3년만 그냥 남습니다. 위에는 약간씩 좀 다르고
잔용기도 있고 10년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그냥 4개는 3년만 남습니다. 거기 가로에다가 3년 이렇게 써놓고요. 그 3년의 결격기간입니다. 결격, 자격을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실까요? 공소시효나 그리고 일반 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옆에다가 3년 X 해놓으시고 아니면 그냥 즉시, 그냥 즉시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3년하고 관련 없어서 즉시. 그 3년하고 관련 없다는 소리가 이제 X. 요거는 결격사유 아니어 게입니다. 그래서 즉시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3년 그러면 X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서 선고 유의가 가끔씩 나옵니다. 선고 자체도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너무 가벼워서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 형은 선고되어 있고요. 집행만 보류했다 그입니다. 교도소 갈 뻔했다 그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뭐만? 유예기간, 그죠? 거기에 그 기간 옆에다 유예 써놓을까요? 그 유예기간, 그것만 결격사유. 자, 5번은 집행유예 유예기간만, 유예, 이렇게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계산하지 말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취소, 정말 시험장도 몇 년 못 가고, 그 다음에 아예 근무도 못하고 커피도 못합니다. 자격증 뺏겨갖고 입니다. 몇 년 동안? 3년. 3년입니다. 정말 응시도 3년을 제한합니다. 정말 아주 심할 정도로 너 시험장도 가지 말라고 입니다. 여기다 3년 제한 안 하면 때릴 테면 때려봐. 난 시험 엄청 자신 있어. 이러면 안 되니까 시험장도 못 오게 한다는 겁니다. 학원 가서 3년 배우고 가라고 입니다. 이제 시험이 어려져갖고 3년 공부 안 하면 너 못 붙어.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자격정지 볼까요? 자격정지.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겁니다. 좀 이따 이제 제가 이제 표하나 이제 따로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거기 이제 정량 해갖고 이제 다 나옵니다. 그것도 나오기 나와하기입니다. 여기는 정지기간. 7번에다가 이제 정지기간. 정지라고만 쓰면 되겠네요. 정지기간만 격격사요. 자격정지 그러면 3개월 그러면 3개월만. 이런 것도 아주 쉽게 나오니까. 요거는 보시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자격증은 빼앗기지 않는데 등록을 빼앗겼습니다. 그럼 저기 시장님한테 못 가. 몇 년 못 가? 3년만. 여기 시험장 갈 필요 없습니다. 저 자격주소는 시험장을 가야 되고 소속으로 근무를 하려면 개업이 되려면 여기는 갈 필요는 없고 등록 신청하러 3년 후에나 가야 됩니다. 꼼짝 말아. 라고 무등록 중급하면 3학년 3반에 교도소 보낼 거요. 조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 업무정지 처분 받고 꼭 반드시 폐업 신고를 했을 때 아마 저 폐업으로 업무정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만? 정지기간만. 위에 이제 정지 써놓은 거하고 똑같아. 7번하고 여기도 정지기간 업무정지 6개월 그럼 6개월만 게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 번째 아마 올해 나올 것 같다. 업무정지 발생 당시인지 처분 당시인지 발생은 2월 처분은 5월 그러면 무슨 당시죠? 발생 당시인지 처분 당시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 당시 그러면 발생 당시 다 도망가고 없고 사고 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괜히 와갖고 뭔지 이유도 모르고 얻어맞는 분 그분 꼼짝 말아라 그러면 너무 어이없을 겁니다. 도망갔어도 발생 당시 임원들 사원들은 꼼짝 말라는 겁니다. 하여튼 처분 당시하고 발생 당시가 시간이 좀 차이가 나 무슨 당시가 문제가 되냐고 발생 당시 꼭 저지릅니다. 자, 꼭 잊어먹으면 하면 꼭 문제 되니까요.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벌금은 저 부분 다 뺍니다. 근데 4번, 5번 여기 입법적으로 안 걸립니다. 무조건 징역형, 금고형 선고 받으면 3년 동안 꼼짝 말어 그럽니다. 유예기간 꼼짝 말어. 근데 벌금만큼은 가벼우니까 이 법이라고 저 부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이 법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300만 원입니다. 또 500, 그리고 200 이렇게 숫자 속일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속여요. 아마 500 정도 속일 것입니다. 300, 아주 삼삼하게 얻어맞으려고 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것도 3년 동안 입업이라고 300이라고 3년 동안 영업을 꼼짝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도 여기도 꼼짝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너도 벌금 받으면 3년 동안 근무도 못해 그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째 요놈이 더 무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 넉넉하게 시간 줬잖아. 그리고 사원 있는 법인들 그리고 당장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인지 해소 안 했을 때 2월입니다. 2월 숫자 2월 자 2라고 2 딱 써놓으실까요?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결격사유가 되면서 등록취소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옆에 볼까요? 임원사원들 3년 동안 꼼짝 말아.
근데 주의할게, 임원 사원은 소속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고용인, 월급쟁이. 그러니까 임원하고 사원. 그러니까 여기 사원은 돈을 낼 출자 사원이지, 회사를 만든 사원이지, 종업원 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바깥에서 쓰는 거하고 달라. 여기서 사원은 임원 사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꼼짝 말어.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은 옆집 가서 근무해도 되고, 소속. 나 차라리 이제 중개팔래, 그냥. 아예 때려치우고 아예 중개업할래.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소속하고 중개보조는 괜찮아. 여기 뭐 등록주소 받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니네 임원사원들 꼼짝 말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자, 그럼 이제 매년 이제 한 5회분 볼 건데 결격사유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24회 때 요놈이 아주 바로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1번 바로 풀어보실까요? 정말 쉬운 문제 꼭 정리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결격사유 꼭 매년 나옵니다. 형태만 약간 달라서 그렇지 나와요. 자, 먼저 한번 1번 보실까요? 자, 문제 정말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의 결격. 등록 못해 결격입니다. 딱 제동 걸려갖고 너한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게입니다. 여러분 번지수는 정확하게 몰라도 몇 번째 있구나. 자, 먼저 기업번 볼까요? 법인이래요. 법인. 그러면 저 아래 보시니까 아까 얼마 이내에 회수해라. 게입니다. 아니면 법인들 모두 다 임원이나 사원은 결격사유 있으면 돼야 한대 안 돼, 얘기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미성년자가, 그러면 19대 안 된 것이 거기 있대요.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이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모두 결격사유 없어라. 그랬었잖아요. 바로 첫 번째 미성년자, 여기 딱 걸렸네요. 1번. 첫 번째 미성년자 결격사유에 들어가. 자, 임원사원은 누구도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번 없는 것들은 답이 아닌가 봐. 3번하고 5번은 답이 아니다. 보면서 꼭 푸셔야 됩니다. 안 봐도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4번 중에서 정답이다. 네, 자, 니은번 보실까요? 이게 파산하고 분명히 다르겠습니다. 회생은 살린다고 했습니다. 파산은 완전 죽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안 갚아. 근데 손떼 그럴 겁니다. 근데 니모 보실까요? 개인 회생을 수업에도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회생은 게입니다. 뭐 워크아웃 이런 것들입니다. 회생을 신청한 후, 그리고 법인의 인가 여부가 이미 앞에서 나왔는데 뭐 인가 여부는 왜 따지나 게입니다.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대요. 결정되지 않은 공인중개사, 요거 결격사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차 안 들어가요. 왜냐면 파산 선고 완전 망했다 라고 해서 파산했다는 소리 자주 들을 겁니다. 저건 살려간대요? 안 망했어요. 결격사유에 회생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3번화가 약간 유사합니다. 거긴 파산, 여기는 회생. 그리고 저기 인가 여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회생 자체가 결격사유가 아니요 게입니다. 그럼 니은번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게입니다. 근데 4번 니은번 들어갔네요. 그럼 그 놈은 답이 아니겠다. 왜냐면 지급번호 볼 필요가 없네요. 여기입니다. 그죠? 기업번에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도, 그러니까 닐만 보면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지급번호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된 후, 5년, 뭐 컨닝하다 걸렸나? 거기도 5년 가면 나오죠. 자격 취소된 후 4년이 됐대요. 결격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볼 필요가 없었죠. 괜히 고민했네. 그죠? 시간만 뺏깁니다. 1번도 디귿번 없고, 그리고 아예 2번도 없고, 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번 잘 봐야 됩니다. 자, 니은번이 맞으면 2번이다. 그리고 니은이 안 맞으면 1번이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1번 보실까요? 근데 징역형이네요, 징역형. 그럼 도로교통법, 저 음주운전 같으니까, 입니다. 근데 징역형은 입법저법 가려 안 가려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1번 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러니까 그 형이, 근데 집행유예, 아주 그냥 다 알려주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에 지금 해당되는 사람을 찾으래요.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유예기간 중에 있으니까. 자, 지금 문제는 해당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해당 안 되는 사람 말고 들어가. 그러면 첫 번째 있던 기업번, 그리고 니은번에 있었던 뭐, 요 니은번 두 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거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그냥 제가 우리 숫자는 앞에다가 어려운 거 딱 깔아놓는다고 했습니다. 뭐? 기선제압한다고. 요거 아주 치사합니다. 요거 안 풀리니까
계속적으로 자꾸 이제 긴장하시고, 그리고 시간 좀 많이 뺏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문제 나눠줄 때 막 풀어봐야 됩니다. 뭐, 눈 감으세요. 눈 감은 척 하면서 다 봐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그냥 순진하고 또 눈 감으니까 또 감는 분도 계십니다. 아예 감을 필요 없습니다. 문제 그냥 몇 개 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것도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2번도, 요 2번도 아주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가 좀 괜찮았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여기 그죠 거의 뭐 최근에 한 개도 우리 법령은 틀린 게 없었습니다. 요때 틀린 게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번 2번 풀어보실까요? 자, 2번은 이제 공인주사 우리 법령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자, 꼭 이런 문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물어볼 거예요. 뭐 좀 빠지면은 꼭 물어보겠다. 그러면 법령 그러면서 옳은 것은 뭐냐? 이런 게 이제 좀 종합적으로 나온다, 기입니다. 감을 좀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1번 보실까요? 오른지 볼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다른 개업 공인주사 아주 간단하죠. 이중소속되면 큰일 나죠. 다른 개업 공인주사인 법인의 임원이 그럼 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될 수 있대요. 지금 옳은 걸 고르래요?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 이중소속.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습니다. 사무소도 한 개. 그리고 전념하는 사무소도 하나만. 정말 오후 2시만 돼서 없어지고 옆집 가서 근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자, 옳은 건데 옳지 않쪽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옳지 않다입니다. 자, 2번은 원래는 답을 4번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답 없으면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딱 요 문제 하나가 문제가 됐었고 그 후에는 한 개도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 지역 안에 여러 개의 중개 사무소를 내도 둘 수 있대요. 이게 너무 엉뚱하죠. 한 개만 둬야지 두 개 이상 두면 1학년 일반 그리고 등록 주소는 할 수 있다. 그나마 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둘 수 없다. 파라솔도 안 된다고 했고 말입니다. 임시중개 시설물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무 엉뚱하죠. 뭐 양도 할 수 있대요. 개업공사는 공인주사는 국토교통부장을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하나요. 이런 허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아주 소설 쓴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 자꾸 가끔씩 합니다. 뭐 허가를 받으면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고 한번 나오더니 또 여기다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하나요. 허가 내주겠냐고 여기 세종시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마대냐입니다. 그 자격증을 타인한테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 안 됩니다. 답은 좀 쉬웠죠. 그 다음 이제 4번. 네, 요 4번 왜 정답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왜 틀렸다고 또 했을까입니다. 네, 정답 없으면 이렇게 처리해버렸습니다. 먼저 4번. 자,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자, 입주권을 아무 소리 안 해놨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아파트 입주권은 네, 중개사무소 될 수가 또 없대요. 자, 있다 없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나 먼저 요 입주권이 통장을 얘기하는 입주권이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아니면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입주권 있잖아요. 건물 때려붙고 들어갈 때 입주권 분양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마 출제하는 사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통장 생각이 납니다. 통장.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분양 예정, 뭐 신청자 이런 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 수를 안 해놓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요거 소송까지 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냥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잘못됐다라고 꼬리 팍 내리고 요것도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약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권, 요거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건물 철거되고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그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중개사무소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아니라 있다, 될 수 있다. 이래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4번 발표했다가 정말 요거는 정답 없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다고 했었고요. 5번 볼까요?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한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근데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야, 그건 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인이 그입니다. 매도 매수인. 그런 쪽은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5번도 여기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가 아니라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으로 정답을 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정답 없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논란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말끔하게 낼 거니까요. 하다 통장인지, 그리고 저기 부동산 거래신고에 입주권 분양권인지 명백하게 한번 혼쭐 났으니까 명백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 후에는 정말 말끔하게 나왔어요. 자, 통장인지 아니면 입주권인지 그 후에는 정말 정확하게 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은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그건 이제 뭐 신고서,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용어는 정말 매년
요거 매년 지금 시험 문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용어가 있으니까요. 용어도 한번 보고 하실까요? 용어도 꼭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몇 개 꼭 정리해놓을 건데 시험 문제 당연히 나와 주셔야 됩니다. 2번에 있습니다. 먼저 자, 1페이지에 이제 2번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못한 것을 한번 집에 가셔갖고 가로에 보면 맞겠다 틀리겠다 한번 연필로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나중에 뭐 뽑아달라고 하면 또 뽑아드릴 거고 자, 그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파일 보내주세요. 이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먼저 자, 2번 용어 보실까요? 용어 6개가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저 제목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올해는 중개업이 나올 확률이 아주 큽니다. 계속 용어만 냈었다는 겁니다. 중개가 아니라 중개업이 더 중요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중개는 3요소가 해당된다고 써요. 3요소 꼭 저기 가서 가로쳐놨습니다. 저 그 밖의 권리를 빼먹고 매매기관 임대차의 요것도 이미 기출문제로 내봤었다는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어디 갔니? 저 그 밖의 권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먼저 첫 번째 누가 물건 가지고 올 거고 중개 대상을 그리고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 저 물건 가지고 올 겁니다. 거래를 하다 간에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그리고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뭐 알선. 알선은 누가 하더라? 개업이. 그래서 이제 사람 둘 중개 의뢰인하고 우리 개업하고 물건 하나 하고 그 물건은 거래하겠다는 중개 의뢰인이 가지고 올 거고 등록관청 없고 중개보수 없고 중개사무소 없고 자 그런 거 없어도 저기 다방에 가서도 계약서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중개 3요소에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1번은 19, 20, 21에 계속 나왔었다가 계속 안 나온다고 정말 제가 이제 강의했으면 작년에 분명히 그런 소리 했었습니다. 작년에 딱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놈은 연거푸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세 번 연거푸 내봤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중개행위는 자 그러면 하나만 맞고요.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문장 그거 한 개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한다고 했나 아니면 주관 우리 생각도 물어본다고 했나 둘을 다 종합해갖고 주관객관 다 따진다고 했나 어디 가면 종합이 나오기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냐 저 판례 번호 볼 것도 없고요. 괜히 또 찾아볼까 봐서 제가 써놨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어떻게 본다고요? 주관이 아니라 시험 문제가 처음 주관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래요? 객관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봅니다. 중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 아닌데 보수 받으려고 중개네 사고 쳐놓고 중개 맞는데 중개가 아니네 이렇게 우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요? 객관 제3자 판사님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중개는 객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뭐다? 그게 판례다. 근데 중개업은 종합을 한다는 겁니다. 목적도 보고 간판도 보고 그 다음에 횟수도 보고 다 따지고 그래야지 교도소 보내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도 볼까? 그러니까 객관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나머지는 다 틀려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2번 이건 크게는 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죠.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게 제가 소개하고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를 받아서 중개 의뢰인가 그리고 계약 체결하는 것은 중갱이라고 판례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했을까요? 여기 포인트가 자격증을 대여받았대요. 그러면 개업이 아니래요. 개업이 아니래요. 그래서 무등록이고 쪽입니다. 그러면 개업도 아닌 것이 거래계약 체결하면 중갱이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중갱이? 그렇죠? 아니라고 맞습니다. 아니다. 그렇죠? 개업이 아니잖아요. 무등록. 지상권, 지역권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계약,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흉내나 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건 중갱이 아니다. 왜요? 저기 알선은 개업이 알선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중갱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니다가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말 중개업은 이제 중요하고요. 다 먼저 누가 찾아올 거고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는다고요? 보수. 저 보수 정말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요구. 저 3번도 이미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밥 먹듯이 보수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조심하세요. 입니다. 그리고 자 1번은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냈었고요. 자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이라는 겁니다.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매매계약 체결하고 보수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체결하는 것은 중개업 이다 아니다. 한 번이라고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자꾸 시험장 가면 이다 이러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니 한번 했다고 뭔 업이 오게입니다.
근데 간판 걸어놓고 딱 한 번, 한 번도 못했다. 그건 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럴 생각 없고,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업이 아니다. 아니다가 맞아. 그리고 자,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 기출문제도 나올 겁니다. 그건 뭐 계속 나와요. 주기적으로. 중개가 컨설팅에 부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이 95% 살짝. 중개는 5%. 그러니까 결국에 거리가스 쓰긴 썼다는 겁니다. 저 기획부동산 요것들이 이제 요런 거 잘합니다.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자, 그러면 중개업 2단이다.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중개업 2단이다. 중개업 2다. 2다가 맞습니다. 2다. 그러니까 컨설팅이 95%고 중개라고 하더라도 전체는 다 중개라는 겁니다. 보기 나름입니다. 중개 2다. 2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에 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중개 아닌 거 맞는데 결국에는 거기 부수에서 중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다? 중개업이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등록들 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만 했고 아직 안 받았고 저기 보세요. 바꿔라고 했나? 아니면 받을 것을 약속이라고 했나? 그리고 요구를 했대요. 초과 보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죠. 받고 그랬죠. 받고. 근데 받을 것을 약속. 그냥 요구만 했다는 겁니다. 초과 보수라고 해도. 요구만 하는 것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받으라고. 받으라고. 받아야 중개업이라고. 저기 받고 그랬잖아요. 네 손에 돈 들어가야 돼. 그래야 중개업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 판례가 만만치 않죠. 저 우연만 쉽지. 2번, 3번은 내놓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자, 2번을 많이 냈었고. 3번도 내본 적이 있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잘 보시고요. 공인중개사는 나 먼저 이 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어떻게 한 사람. 첫 번째 자격을 취득한 자 아니면 자격 취득해 갖고 등록한 사람 장록세다 매셔놓으신 분 그리고 수행보조하는 사람 아주 가면 갈수록 아주 여기 가관입니다. 나 먼저 공인사 자격을 어떻게 해요? 취득한 자 취득한 자 뒤에 다 엉뚱한 소리, 뭔 등록, 장롱 속에 있구만, 수행 보조, 뭔 소리 여기입니다. 장롱 속에다가 거의 매셔놓으신 분, 너무 거의 매셔놔갖고 못 찾는 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애나 그냥 들게 패게입니다. 자기가 생각이 안 나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요거 앞에 이제 많이 숙여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우리만 생각하지 말어, 자격을 취득하여, 등록한 자. 라고 했을까요? 그냥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했을까요?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가 맞을까요? 먼저 뒤에 거 공인중개사 자격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치, 부치 간판도 달러, 업무적도 달러,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켜 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봐. 개시도 자격증을 못 걸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고 부칙도 있다고 20%나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속 보실까요? 아마 올드 낼 거예요. 제가 아주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데 가로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대요? 제외한대요? 포함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외가 맞습니까? 포함. 이제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임원이나 사원은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면 아니다 뭐래요? 이다 포함이니까 이다가 맞습니다. 그걸 살짝 무장 응용하고 이다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틀린 거 아니죠. 당연히 소속이니까 수행도 하고 저기 중개보조는 수행하게 못하게 보조도 하는 사람. 그리고 자 중개보조 이제 잘 안 나오다가 이제 작년도 또 나왔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리고 보조하는 사람이래요. 아니면 수행하거나 보조를 한대요. 뭘 한대요? 보조. 보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조원계입니다. 수행이면 수행원 그럴 거예요. 여기입니다. 말이 안 되게입니다. 보조하는 사람. 보조밖에 못하는 사람. 커피 따고 청소만 하시는 분. 아주 수갑 채워놨고 마스크 씌워놨고 입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나 수행으로 교도소가 조실됩니다. 아, 이 정도에서 이제 한번 요것도 이제 용어. 자, 그러면 용어가 4번은 좀 까탈스럽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많이는 이제 어렵지는 않는데 한번 틀린 것은 근데 여기서 상당히 문장이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이제 뒤에도 또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나올 거니까 더 좋은 문제는 있는데 2번, 3번 이런 게 아주 어려웠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냐요. 자, 1번 볼까요?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보조할 수 있잖아요. 자, 소속 공사는 그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그럼 보조할 수 없습니까? 보조할 수 있다. 되잖아요. 수행도 되고 보조도 되고 당연히 맞죠입니다. 또 아니 보조만 해야 된다. 그건 아닌데 보조할 수 있다. 맞아요.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그러면 종업원이 커피를 타야지 사장님이 그럼 커피 타고 다니거니 게입니다. 소속도 보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가봐라 라고 자꾸 해야지 사장님이 운전만 하면 저 사장은 운전밖에 못하나 봐. 종업원은 사무소 앉았고 게입니다. 근데 요 2번 답은 좀 쉽게 나왔는데 2번이 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봐도 그래요. 그리고 이때 딱 한 번 내놓고 그 전이나 후에는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2번은 분명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여기서 잘 볼 수 있게 환매계약 성립을 그러니까 환매계약 성립이 중개냐 이랬으면 분명히 우리 알 건데 뒤에 아주 교묘하게 뭘 써놨잖아요. 근데 성립하도록 알선을 했대요. 알선 왔다 갔다 하면서 니네 환매 모르지 매도 매수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환매가 성립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중개냐고 아니냐고 중개에 해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교묘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던 문장은 환매계약 성립이 중개냐고 성립은 그건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 매수니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문장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다. 거기 잘 보실까요? 얼마나 교묘하게 써놨나? 알써. 매도 매수니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환매계약 부동산 5년이고 한 번밖에 안 된다. 우리가 민법 배웠었던 걸 그걸 설명하면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겁니다. 알써. 그럼 중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맞잖아요. 왜요? 권리에도 환매가 들어가고 알선이 들어갔잖아요. 알써. 알선이 우리 개업이잖아요. 중개 맞잖아요. 중개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었던 문장은 알선 빼고 환매계약 성립은 중개 대상 아니고 성립 매도 매수는 알아서 할 거니까 근데 그걸 알선하는 것은 중개가 된다 된다? 된다. 요 2번 문장 다시 한번 꼭 눈여겨보실까요? 오히려 딱 요 한 문장만 나오면 대번에 요거 틀렸어. 그래갖고 여러분 콕 찍었을 겁니다. 조실입니다. 그것도 앞에다가 딱 미끼를 던져놨잖아요. 아주 2번 딱 골라놓고 이건 내가 많이 봤어. 해갖고 잽싸게 고르고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겁니다. 나오면 337 박수 쳤을 겁니다. 조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이놈은 계속 나와요. 아까 푼점을 봤지만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부수했으니까 저놈이 아주 몸통이라는 겁니다. 컨설팅 90% 살짝 부동산 중개. 근데 중개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그러니까 딱 요거까지만 봤으면 이상하네 해갖고 2번, 3번 보고 그리고 3번이 오래 틀렸다는 거 알았을 건데 생각도 안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3번이 바로 틀렸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쉬워. 주셔야 됩니다. 정말 2번, 3번 나란히 한번 봐주시라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나올 수 있다. 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요 휴업도 휴업하고 그 옆에 이제 여기 등록 그거 두 개 정말 나란히 쉬운 문제 나올 건데 휴업도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11번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한데 3페이지에 11번 요 11번은 반드시 요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휴업 그리고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사전에 신고할 것은 저 네 개만 그냥 딱 써놔고 너무 그냥 성의 없는 문제가 작년도에 나왔대요. 아 저기 가면 이제 나오겠네요. 우리 교재가 소개 안 돼 있었는데 그거 이제 작년도 문제 그냥 거기랑 아예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정도일 겁니다. 너무 쉬웠어. 게임다. 나 먼저 첫 번째 휴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휴업하고 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2개월 갖고 자꾸 물어보네요. 3개월 나오면 어려울 건데 2개월은 신고하게 안 하게 그거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신고한다고 했던 문장이 틀렸고 또 작년에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했었고 맞고 오게입니다. 먼저 얼마를 넘어가야 된대요. 휴업은 저 3월 그리고 초과가 맞습니까? 이상이 맞습니까? 옛날 이상이라고 할 때도 있었다 합니다. 초과 3개월을 넘어갔을 때 그러면 3개월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헷갈릴 것 같으면 3월 휴업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3월까지 하지 말어. 초과는 하루라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긴 거 3개월도 신고 안 한다 라고 주셔야 됩니다. 먼저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잠시 쉬니까 첨부 안 한다. 그래도 한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찾아가 그러잖아요. 저기 재개신고 방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으러 가니까 전자문서 돼 안 돼 그입니다. 그리고 요거 전자문서 되냐 안 돼 자꾸 물어봅니다. 된대 안 된대요? 안 돼. 그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눈 두쪽 나도 안 되입니다. 대통령 할아버님 오셔도 안 돼.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문서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 보실까요? 만료일까지 둘 다. 그리고 만료일 후 그러면 안 되고 만료일 전까지. 저거 전후를 자꾸 바꿔서 내네요. 전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기간만 바꿀래요. 여기입니다. 저 갖다 내놨으니까 전자문서 된다.
그거 된다. 그리고 등록증 첨부 한다 안 한다 이거 물어봤다는 겁니다. 변경신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갖다가 내놨다는 겁니다. 이제 기간만 바꿔달라고 나 5개월 쉬려고 했는데 1개월 더 필요해. 남았잖아요. 6개월까지는 가능하니까 입니다. 여기는 등록증 첨부 안 해요. 입니다. 등록증 갖다가 내놨는데 그죠? 세종시장님 네가 갖고 있잖아. 주셔야 됩니다. 아, 첨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전자모세가 된다. 라고 계셔야 됩니다.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 신고서를 써서 내든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든지 뭐하러 다리 아프게 세종시를 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해볼까요? 다시 영업할래요. 여기도 만료일까지 그리고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가기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벽에 지금 없대니까요. 전자문서 돼. 되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증을 교부 아니면 재교부 아니면 반환 뭐래요? 반환 좀 아주 쓰러져라 그러면 저거 반환 대신에 다른 거 내놓을 겁니다. 고스란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환 주의를 누르셔야 됩니다. 저거 내놓고 얼마나 재밌었을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 볼까요? 간판 뜯어낼까요? 안 뜯어낼까요? 괜히 또 휴업에다가 큰일 날 소리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유지해 폐업을 하고자 할 때 맞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록증 싸들고 가야 되니까 뭐 너무 당연하지. 이제 영업대로 치울 것 같으면 갖다 내야지. 그거 갖고 있으면 악용하잖아. 전자문서 안 되고요. 그리고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언제래요? 7일. 아니죠. 열흘. 또 지체 없이. 그걸 한 달이라고 시험 문제 너무 황당하게. 근데 그렇게 안 낼 거예요. 그건 작년도 문제 여기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2, 3일 넘어가면 내 간판은 뜯어졌어. 비용 엄청나게 충고한다는 겁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라도 간판은 뜯어내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보실까요? 100만 원이냐 과태료가 맞을까요? 업무정지 쉬려고 했는데 쉬어라 아주 경산한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먹었다 100만 원이냐의 과태료. 근데 저 별표가 안 틀리고 계속 났다는 겁니다. 20도 있고 30도 있고 50도 있고 별도의 표 20 20만 원 맞습니다. 휴업이 제일 싸. 하여튼 며느리한테 물어봐도 왜 싼지 이유를 모르니까. 하여튼 여기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20만 원까지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는 이제 5번 보실까요? 자, 5번 저거 좀 어려울 때. 뭐 예전에 그냥 쉽게 나왔으니까 5번 한번 어른 것. 아주 이 문제도 괜찮았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보실까요? 자,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3개월 초과도 딱딱 맞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후 3개월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죠? 아주 너무 정확하죠. 정말 3개월 넘어서 문을 못 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6개월 넘어가면 등록취소 당하는 거고 6사이기 미리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맞잖아요. 정말 휴업신고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편하게 맞았네. 라고 1번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뭔 소리 안 돼요? 여기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대요? 6개월. 아프면 봐줄게. 거기 6개월입니다. 3개월은 그냥 초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꾀병은 안 되고 그죠? 머리만 깎아도 안 되고 징집 통지서 가지고 오라고 할 거고 노인자가 안 되고 그러면서 받는 대기입니다. 거기 6개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게 뭔 소리 안 돼요? 뭔 3개월이요? 3개월부터 신고할 수 있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슬쩍 바꿔놨다는 겁니다. 저 2번도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전자문서를 할 수도 없대요. 그럼 뭐가 되나? 휴업이 되나? 부동산 중개업 재개나? 그리고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는 정말 이렇게 전자문서 자주 물어본다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없대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두 개는 가능하고만 여기입니다. 찾으러 가니까 세종시장님 내 거 내놓으세요. 라고 할 거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더 쉬고 싶어요. 요 소리입니다. 그건 대개입니다. 이미 등록증 저기 세종시장님이 가지고 계시고 입니다. 휴업하고 폐업이 안 된다고 해야지 뭔 소리 안 돼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죠. 4번 휴업기간에 변경신고를 할 때는 그 신고서에다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를 한대요. 기간 바꾸는데 등록증을 첨부한대요. 갔다가 내놨는데 뭔 소리 안 돼요?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휴업하고 폐업만 등록증 첨부한다. 그러니까 싸들고 간다. 그래도 금액이 500이래요. 아주 숫자 이상하게만 써놨죠. 아주 소설을 써라. 개업 공인주사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면서 휴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 500만 원이냐 과태료 부과한다. 500이 아니라 100. 이런 식으로 살짝 속인다는 겁니다. 뭐 답은 쉽게 나왔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여섯 번째 요 개설 등록도 요 앞쪽에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오고 뒤에는 이제 조금 좀 편하게 가는데 여기도 개설 등록도 무조건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것도 6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록은 이제 바로 앞쪽에 5번 정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결국 바로 있을 건데 요놈 정말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등록 기준도 다음번에 나올 건데 먼저 한번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5번 요것도 한 문제가 나와. 등록은 모르면 되겠니 게입니다. 교육 받아라. 사무소 얻었니 게입니다. 저 사무소 많이 뉴스다 게입니다. 그리고 특히 법인의 경험은 무조건 나와. 그리고 뭐 신청서 저런 선식은 이제 잘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보증 설정 인장 등록은 따로 한 문제가 나와 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등록 기준 보실까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우리 개인들. 자, 먼저 첫 번째 그러니까 변호사 안 된다 게입니다. 공인중개사 일거. 자, 옆에다가 이제 아예 그냥 기분 나쁘니까 변호사 X라고 한번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저것들 우리 밖을 건드려오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도 한번 시험 봐봐봐. 공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개론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번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예 저것들 꽈락 나옵니다. 뭐 개론 풀어봤겠어요. 저도 아주 술잔 아주 지겨웠고 법대 갔구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실무대여 연수래요. 지금 거래사고 예방교육 작년도 책임자 보고 직무교육 다 내봤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 실무 옆에 그죠? 연수가 아니라 실무교육. 실무. 실제 엄마 할 거잖아, 게입니다. 생전 안 해본 일이니까 교육받고 와 빡생 교육 4일 게입니다. 그리고 누가 실시한대요? 국장이 실시해본 적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래요? 시, 도지사. 걔 또 등록관청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 바로 시, 도지사. 우리한테 자격증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실무교육을 실시래요. 그래도 등록신청은 그분한테 안 해요, 게입니다. 바쁘대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정말 사무소를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무소 갖고 등록할 거잖아. 근생도 못 얻니? 그럴 겁니다. 자, 먼저 건축물 대장 기재는 돼야 돼. 근데 사용검사 등을 받으면 기재가 안 돼도 어쩐데요? 된대요. 이게 안 된다는 건 된대. 근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컨테이너하우스. 저기 조립식에서 중개할 건가 봐. 가설 건축물 대장. 요 놈은 기재가 되긴 했을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X에다가 O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웬만하면 다 봐주고 싶어도 요 놈은 안 되게입니다. 하여튼 사용대차까지도 가능해. 근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명의도 안 물어볼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없어라. 결격은 안 좋은 거요. 요 세 번째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결격 사인은 없어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학교가 뭐 하냐고, 중견 못 하는데, 학교 다녀야 되는데, 고소입니다. 19 되고 나와라. 혼인해도 안 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법인 볼까요? 법인 하여튼 무조건 나와. 자본금 얼마래요? 5천만 원 이상. 보증 설정 금액 1억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상법상 회사지, 주식회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 종류 5개 절대 보지도 말고요. 안 나와. 입니다. 그리고 협동자. 근데 사회적인 협동자분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돼. X나 해놓으시고 제외 해놓으셔야 됩니다. 포함 안 돼. 요놈은 제외입니다. 왜? 돈을 안 받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직업이나 소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숟가락 두 개밖에 없는데 뭔 돈을 받을 거예요? 사회봉사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중기업에서 보수 받아야 중기업이라고 했구만 게입니다. 우리하고 제가 안 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조만 그러니까 경험 6개가 꼭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작년도 이거 풀어놨네. 중기업하고 경험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임원하고 사원 정말 많이 돼봤고요. 얼마 이상이 2분의 1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래요? 3분의 1, 369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7명 갖고 내봤으니까 13명도 내볼 거예요. 그러면 13명이면 4명이래요? 5명이래요? 그죠? 12로, 12에서 3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그죠? 12명은 4명. 근데 여기서 이제 13명이면 몇 명이 필요합니까? 4명이 아니라 5명이죠. 5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3명에는 5명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4명 X. 4명은 안 된다는 겁니다. 4명은 X. 꼭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교육을, 저기 실무교육을 3분의 1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여기에 이제 대표자 그리고 임원 하여튼 사원이 될 건 임원 사원 전원에 임원 사원 여기는 3분의 1이 맞을까요? 전원이 맞을까요? 전원이 맞습니다. 거기 전원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숫자 쓸 때가 3분의 1이지 교육은 다 받으라는 겁니다. 사고 칠 거예요. 다 받아. 실무를 하건 안 하건 무조건 임원사원은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등록관청 프린트물 5번 봅니다.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자
그게 실무가 갑자기 바뀌었죠. 자격증 주는 사람하고 달라졌죠. 여기는 시장 군수구청장 편하게 그리고 자치구 비자치구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공법이나 따지지 우리는 안 따져 계십니다. 여기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서를 잘 안 물어보는데요. 신이 뭐래요? 신청서가 맞습니다. 2번 입증서류. 근데 입증서류는 외국인만, 이건 가끔씩 물어봤다는 겁니다. 외국인만 입증하라고. 왜요? 가족관계 등록부가 없대요. 호적이 없대요. 저것이 맛이 갔는지 전과 기록이 있는지 조회를 못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만 입증. 그리고 7이 실무교육 받았냐 입니다. 그 다음에 4 사무소 확보 서류. 자, 거기에 등록 기준이니까 보자고 입니다. 너 교육 받았니? 사무소 얻었니? 등록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진이 갑자기 달라졌네. 여기 반명한판이라고 해야 된대요. 여권형이라고 해야 된대요. 여권형. 한번 꼭 써보셔야 됩니다. 여권형. 작년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지만 올해는 또 반명한판.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반명한판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통지인데 거기 자꾸 있다는 겁니다. 거기 7일이 맞을까요? 열흘이 맞을까요? 7일. 열흘은 협회에다가 통보할 때 거기 7일입니다. 7일 꼭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구두 아니면 서면. 구두가 되면 또 운동화가 끼워달라고 할 겁니다. 고무신도 난리가 날 거고. 뭐가 된다고? 구두는 안 됩니다. 뭐요? 서면으로만 확실하게 하자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나 서면 좋아하는데요. 우편문 올 거니까 기다려 주십니다. 전화통 기다리지 말어 우체부로 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이고요. 그리고 자, 등록증 받고 싶으면 꼭 인장 등록이래요. 아니래요. 사고치고 배만 들으니까 보증 설정. 법에도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등록증 줘라. 누구 보고? 세종시장님 보고 등록관청 보고입니다. 그 정도로 보증 설정하고 등록증 교부라는 겁니다. 항상 조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인장 등록 볼까요? 이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등록 신청 때는 할 수 있고 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업무 개시 전은 하여야 하고 그럼 이제 바꿔놓습니다. 등록 신청 때 하여야 한다. 그럼 X라는 겁니다. 업무 개시 전은 못하냐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안 하면 뭐요? 업무 정지, 자격 정지를 나란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제재. 또 인장 등록은 저 뒤에서 하나가 또 정지가 돼서 나와. 이 순서로 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그리고 인장 등록 하라는 겁니다. 뭐 고용신고도 거의 똑같다. 그냥 등록신청 때는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전에는 하고 하여야 하고 그리고 고용신고 안 하면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도 마저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자, 5페이지 6번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도 이런 문제가 아주 괜찮은 문제가 쉬운 문제는 이제 넘어가니까 이거 볼 건데 옳은 거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또 인가하래 얘기입니다. 인가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또 14일이 왜 나오냐 얘기입니다. 저기 매수신청 데려가면 14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주 기다리다 목 부러지겠다. 14일 이내에 신청인한테 통보를 한대요. 얼마만이 통보한대요? 7일 꼭 저렇게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가 아니요. 뭐래요? 등록 여부지 뭔 인가래요. 규제가 제일 센 게 인가구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가도 X고 그리고 여기도 14일도 X고 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2번 볼까요? 여기 지금 광역시장을 잘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2번이 정답 이렇게 콕 찍었을 겁니다. 아주 후회하실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광역시장은 개설 등록을 한자에 대하여 아주 교묘했다는 겁니다. 아주 믿기 딱 던져놨습니다. 거기 대부분 여기다 확 물었을 겁니다. 법령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하여야 한다. 뭐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이번은 또 왜 틀렸다고 저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시면 다 빼버리고요. 광역시장이 누군데 등록증을 줄까요? 먼저 여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광역시장은 시도지사급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요소입니다.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등록증 준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문제 아주 교묘했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거의 안 돼봤어요. 이번에 정말 다 쓰러졌겠다.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다 그냥 광역 빼고요. 그냥 시장은 그랬으면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광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급이요. 시도지사가 등록증 주니, 등록신청 어디다 가니? 시군구. 그러니까 정말 아주 교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X요. 정말 틀리게 생겼잖아요. 이런 문장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볼까요? 법인인 개업 공인주사가 주택 분양을 분양대행 이제 겸업으로 딱 살짝 바꿨네. 분양대행을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겸업자 위반을 이후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됩니까? 등록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인을 겸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업 그냥 분양업 그랬으면 정말 무죄일 겁니다. 분양대행 당연히 겸업하잖아요. 근데 왜 등록 취소가 된대요? 여기는 위반도 안 했구만. 그러니까 여기도 상당히 많이 응용했다는 겁니다. 6번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1번만 쉬웠지 2번, 3번이 다 걸렸겠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래놓고 꼭 답은 쉽게 나옵니다. 볼까요? 4번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럼 할 수가 있습니까? 소속인데 그입니다. 나와라 그랬구만 그입니다. 등록관청에다가 개설 등록을 할 수 그럼 있습니까? 없다. 없다 맞잖아요. 그럼 이중소속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된다고요? 공인중개사가 소속은 안 되고 공인중개사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번이 맞아. 주셔야 됩니다. 답잡기가 정말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또 갑구 울구 나왔네 그입니다. 자, 5번 볼까요? 광역시. 광역시니까 여러 구가 있잖아요. 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사는 A광역시 을구에다가, 근데 을구, 갑구 을구 다른데, 을구, 서울에도 25개 구나 있어. 우리 옆에 대전도 여러 구가 있어. 뭐 중구, 남구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가 또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구가 달라졌잖아. 병구에도 둘 거고입니다. 하나씩만 두는 거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겁니다. 6번 아주 괜찮았습니다. 난이도가 상급이긴 한데, 바로 상당히 괜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웠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쪽에 이제 개설 등록 기준 나왔네요. 등록이 나란히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7번에 보니까 등록 기준, 이건 정말 시험 문제감으로 꼭 나온다는 겁니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면 저는 농업이 갑자기 저렇게 심하게 안 내는데 보실까요? 자, 지역농업 특수한 법인입니다. 자, 먼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자, 부동산 중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농협동조합도 공인중개사법에 설정한 개설 등록 기준을, 근데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된대요. 그럼 농협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대요. 교육 다 받아야 된대요.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대요. 기준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정말 전혀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엉뚱했었고, 그래서 괜히 그냥 긴장했는데 여기는 엉뚱했었다는 겁니다. 법은 지켜 보증 설정해야 되고 시군구마다 하나 둬야 되고 이전하면 신고도 해야 되고 법은 지키는데 등록 기준은 전혀 안 지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2번을 보실까요? 저 면적이 20제곱미터는 왜 있대요? 100이라고 한번 내본 적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자, 먼저 2번.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선생님 얘기 안 해줬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소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아주 소설 써라기입니다. 20제곱미터 왜 있습니까? 요거는 면적과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냥 사무소를 확보를 하라고 했지. 손바닥만 해도 괜찮은 거입니다.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면적 때문에 X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벌써 나왔잖아요. 기재대. 건축물을 사무소로 확보한 등록 신청자에 대해서는 중개업 등록은 허용된대요. 된다 안 된다? 이미 어디 들어갔을 건데?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건데 가설이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안 된다고 했구만입니다. 하다 승인 받으면 기재 안 돼도 괜찮은데 사용대차도 괜찮은데 가설은 돼 안 돼? 안 돼. 아까 가설에다가 X 해봤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자 4번 볼까요? 한 명 회사는 네, 회사 하나 예만 들었습니다. 자본금이 5천만 원 미만이더라도 단 한 개도 다섯 개 다 한 개라도 5천만 원 돈 없으면 설립이 돼 안 돼? 5천만 원 미만이라도 개설 등록 할 수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뭔 소리 안 돼요? 4번도 X. 그리고 5번 해볼까요? 변호사가 우리 밖으로 건드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서초구청에서 왜 안 받아줬게 얘기입니다. 야구르지 그랬을 겁니다. 공인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자격증 따라 너도 근생 얻어라. 이런 소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했었죠. 그러니까 좀 안 풀리는 것도 있으면 쭉 한번 내려와서 한번 보시면 답은 우회로 뒤쪽에 좀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다 미끼는 잔뜩 깔아놨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인장도 나중에 볼 건데 10번까지 별로 이제 중요한 건 아예 없는 것 같으니까요. 뒤에.
12번 볼까요? 거래 정보망. 요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한번 봤었죠. 정말 거래 정보망도 무조건 한 문제가 꼭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뭐 교재 순서대로 쭉 해놨으니까요. 바로 자, 인장 넘어서 이제 전속중개계약 그 뒤쪽에 바로 네, 거래 정보망 13번 4페이지. 요 4페이지 요것도 꼭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요것도 꼭 한번 좀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요것만 그냥 아예 그냥 달달달 하시면요. 요거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를 봐도 점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괜찮을 겁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입니다. 나 먼저 13번을 볼까요? 거래 정보 사업자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망. 근데 저기 지정 요건이 국장이 정하니까 적어도 심하게는 안 내보는데 가끔씩 냈습니다. 등록 기준하고 좀 달라요. 지정 요건은 시행령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정할까요? 시행규칙은 국장입니다. 시행규칙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시행규칙에. 요 규칙에 있습니다. 네. 시행령 위에다가는 등록 요건, 등록 기준, 또는 등록 요건은 또 시행령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한두 번 정도 내봤다는 겁니다. 등록 기준은 시행령, 아까 사무소 오더라, 교육받아라. 그건 시행령에 있고요. 근데 국장이 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건 시행 규칙에 있다는 겁니다. 시행 규칙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숫자 정말 저거 꼭 기억년 디귿 해갖고 낼 거예요. 좀 심하면 기사 몇 명이니, 공인중개사 몇 명이니, 거기까지 한 미음까지 와버릴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개업은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된대요? 얼마? 2,500? 그죠? 500. 1,000명이었다가 500으로 확 줄였대요. 500. 500이라고 꼭 써놓으시고요. 우리 몇 개 이상이래요? 처음에는 10개였다는 겁니다. 지금 몇 개? 2개. 저기 대전하고 우리 세종시면 돼. 그리고 그냥 세 번째 여기 헷갈립니다. 30인가 50인가 그리고 20인가 얼마? 30. 이거 뭐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대전에 30, 세종에 30, 440은 저기 서울에서 어떤지 말든지 알아서요. 라고 해가지고 골고루가 두 개고 30이라는 겁니다. 꼭 나올 거예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 첫인도 딴다는 기능상가. 그럼 애를 학교 안 보내고 거기다 근무를 시킬 건가? 입니다. 기능상가, 기사인가 뭐래요? 기사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기능사 아주 주구장창 내봤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두 명이었다가 부담된다고 몇 명으로 줄였대요? 한 명. 아마 두 명이라고 또 낼 겁니다. 이미 바뀐 지가 언제요? 그럴 겁니다. 예전에 공부하신 분이 또 공부하니까 아주 떨어져라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명이라고 공인주사도 한 명. 개업하고 좀 말이 통하자고 합니다. 지구단이 됐고요. 그럼 못 알아들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설비. 설비는 늘어 터지면 속도하죠. 저기다 사업자 이렇게는 안 내겠지만 내본 적 없고요. 가입자. 저 500이 한꺼번에 이용할 거니까 늘어 터지면 속 터진다고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정한대요? 국장. 그러니까 지정도 국장. 승인한도 운영규정도 승인도 국장 시도사 아니요 국가적으로 할 거요 등록관정도 아니요 우리하고 달러 주셔야 됩니다. 설비를 제대로 확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서가 며칠 만에 온데 아까도 나왔네 30일 그죠 30일 7일 X 14일도 X 막 다 내봤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나오네요 국장이 교부를 할 건데 여기 나왔네요 등록통지 며칠이래요 7일 매수신청된 며칠이래요 14일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아까 14일 나왔잖아요. 그거 매수신청 대리기입니다. 경매 대리는 거기 이제 14일 정도 걸립니다. 사진도 두 장이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운영규정 얼마래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30일 그러면 안 돼요. 또 1년 그러면 안 돼요. 얼마? 3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받고 여기입니다. 근데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정 취소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영규정 이건 틀린 건 아니고요. 맞는 겁니다. 지정취소에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거분정 할 때 나왔잖아요. 운명 그거 다 두 개 맞는 겁니다. 둘 다 나와요. 지정취소에도 나오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나오고 둘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설치 운영 보실까요? 오래 망 인터넷 통신만 돈이 엄청 들어. 지정으로부터 얼마래요? 30일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6개월도 한번 내본 적이 있었고 얼마래요? 1년이 맞습니다. 6개월은 안 나와. 사업자에는 안 나와. 우리 6개월 넘어갔을 때 휴업 등록취소에서는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거 계속 낸다는 취소할 수 있다. 좀 할 수 있다. 아마 우리도 될 것 같다. 하이해한다가 없어.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정취소 거운정 해일. 자 거운정. 그리고 사망하고 해산. 하다 해. 그리고 청문한다 안 한다 그 사망 예산 안 한다 둘 요거는 청문 X
그리고 일, 해 일할 때 1년 이내 망설지 바로 위에 있었구만. 그리고 지정주소는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뭐가 맞대요? 할 수 있다. 아주 계속 냅니다. 뭐 요 정도면 대여계입니다. 뭐 다 있구만. 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12번 한번 풀어보고, 자, 이런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자, 먼저, 거리정보 망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뭐래요? 주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원본을 갖다가 내면 벽, 이제 벽에는 어쩌려고 저러는데요?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말이 좀 상식적으로 봐도 맞는지 봐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자, 그 원본 사본도 가끔씩 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안 내요. 자, 먼저 1번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럼 저기 시도사 또 찾아가고 재발급 하겠니? 말이 돼야 한대요. 사본. 뭐 이거 뭐 문제 같지도 않은 걸 내놓고 그냥 나중에 황당한 게 있었다는 겁니다. 옳은 거 옳지 않아요. 사본을 내지 왜 또 원본이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주 과로사 하시겠니?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대요. 얼마만에 결정합니까? 3월? 아니죠. 30일. 30일입니다. 저런 소리 꼭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또 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던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리정보망에다가 임대 중인 중개사무를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한대요. 뭔 좋은 거라고 합니다. 임차 너 세산이 그러면 아주 황당할 겁니다. 집 사라고 한다. 아주 그냥 아파트 30평짜리 소유권 있다고 했더니 임차인 성명을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다음날 뛰어나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여튼 성명 주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봤었고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자, 거리정보 사업자를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 이렇게 해산. 이거 문장으로 나왔네. 거리정보망을 계속적으로 사업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사망이네요. 해산이네요.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한 문제 통으로 나온 적도 있었는데 4번 저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4번이 맞아. 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는 개업 공인주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요 문장이 또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잘 골라놓고 이제 답이 5번인가 봐. 뭐라고요? 중개 의뢰 내 이익을 위해서 자, 직접 조사했던 중개사물의 정보도 부동산 거리정보망에다가 공개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아주 소설을 써놨다는 겁니다. 하나요. 하나요. 개업이 의뢰한 거에 한해서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업자가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거 물건을 왜 공개하냐고. 그러다가 혼란을 일으키면 지정 취소에다가 형벌도 받을 수 있다고 아주 엉뚱한 소리 해놨다는 겁니다. 그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럼 이제 11번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연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요것도 전체적으로 나온 건데 막 섞어봤습니다. 보증 설정도 나중에 보기는 할 거예요. 자, 먼저 16번 하나만 더 보시고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우연한 게 나왔었죠.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 무자격자 쌀집 아저씨, 무망구 아저씨, 그 얘기는 여기입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 거래행위를 중개를 쓸 때, 정말 또 나왔잖아요.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의 지급. 근데, 중개보수 지급 약정도 무효래요. 무효도 아니다. 무효는 아니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어요. 우연한 기회는 문제는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입니다. 쌀집 아저씨, 문방구 아저씨, 보수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등록을 안 해도 받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법정 중개 보수 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과다하지 않는 그런 문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을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무효이다 아니다 약정 유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할 거잖아요. 업으로 밥 먹듯이 안 하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해 보수 보셔야 됩니다. 2번 보실까요? 저 농협이 바로 2000이라고 했네요. 제가 500도 내봤고 2000도 내봤고 정말 다 내봤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최근에 저거 자꾸 안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2천만 원 이상의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나올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농협은 얼마래요? 1천만 원. 농지만 그리고 조합원만 범위가 적으니까 1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보고 교재 보면서 누드장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1천만 원 주셔야 됩니다. 예인만 1천만 원.
그러니까 자꾸 시험 문제 나와. 그리고 또 5년이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세 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계급 공인주사가 안 날에 몇 년이더라? 폐업한 날로부터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이, 근데 5년이 경과해야 회수할 수 있다. 5년입니까? 몇 년? 3년. 안 날에 3년. 3년 생각나셔야 됩니다. 3년 이내. 3년 이내 회수를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근데 5년이 경과해야 아니요. 3년만 경과하면 회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X. 분명히 나와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명의로 중개사무소에다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요거 우리 판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등록증 대여 해당한다. 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 왜냐면 자신의 명의 중개사무소에다가 여기 영업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양도리 안전은 아주 내팽겼을 때입니다. 이거 어려웠을 겁니다. 무자격자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만 투자하게 하고요. 이익을 나눈다. 괜찮다는 겁니다. 영업주도 하잖아요. 등록증 대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히 양도되었을 때, 내팽개쳤을 때 거기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공인주사가 전념해요. 돈이 부족하면 투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사업은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금만 투자했잖아요. 그 무자격자한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금만 투자받아서 이익을 반띵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4번은 대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시 됩니다. 아, 5번. 돼지가 소풍 가면 안 된다. 분사무소 한 개를 또 3억 이상에 1억 갖고만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이 개업 공인주사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위한 공탁만을 하는 경우는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을 해야 된다. 이거 맞았대요? 틀렸대요? 맞았죠. 근데 왜 맞았대요? 주된 사무소 얼마냐고. 주된 사무소 얼마고요? 2억. 분사무소 얼마? 1억. 이거 계산도 해봤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3억 맞습니다. 오히려 1억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정답 몇 번? 5번, 5번. 여기도 약간 까다로웠었죠. 주셔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막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보증 설정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프린트물 있으니까 하기는 할 겁니다. 라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17번, 19번 이런 것들 괜찮으니까요. 한번 이제 오늘 그냥 1회분만. 그래서 뭐 다음번은 한 2회분도 거의 풀어볼 건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